존경하는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연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정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원 현장을 다녀와서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훈민초등학교 주변 소량기 회전 교차로 불법 주정차 문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회전 교차로 내 교통선 불법 주정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불법 주정차 과태료 안내 현수막과 CCTV 설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회전 교차로 내의 불법 주정차는 사각지대를 형성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회전 교차로 교통섬에 조경이나 조형물을 설치하고 해당 지역 주민 신고제 운영, 회전 교차로 내 이중 황색 실선과 안전 난간 설치 등으로 도시 미관 확보와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통학로 안전 문제입니다. 왕바우 근린공원의 훈민초등학교 후문 통학로입니다. 자연 친화적이긴 하지만 보호자 없이 통학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은 보장받고 있지 못한 현실입니다. 작년 6월 뱀의 출몰은 등굣길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한 바 있습니다. 허술한 울타리와 관리되지 않은 배수관 안쪽, 우리 시가 관리하는 구역에 확실하고 안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왕바우 근린공원 서강교 인근 어린이 안전길 문제입니다. 왕바우 근린공원을 가로질러 훈민초등학교 통학로를 잇는 어린이 안전길은 하늘색으로 도색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을 거쳐 있는 어린이 안전길은 어린이들에게 장애인 주차 구역과 같은 하늘색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시인성 또한 매우 떨어져 보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UX 기반의 도시환경 디자인을 고려한 공원 디자인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훈민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정문 문제입니다. 화면과 같이 훈민초등학교와 훈민중학교 모두 정문 입구와 차량 출입구가 결합하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설계 당시 어린이 안전을 최우수로 생각했는지 교육지원청에 묻고 싶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정문 출입구를 즉시 분류해 주실 것을 교육지원청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다섯 번째, 다음은 훈민중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고산초등학교 모듈러 철거 공사 문제입니다. 모듈러 기초 철거 및 운동장 복구 공사 기간이 학생들의 개학 이후인 4월 4일까지로 학생들의 안전이 염려됩니다. 대부분 큰 자재들은 철거되었으나 소음, 금진, 공사 차량 등으로부터 안전관리가 요구됩니다. 여섯 번째, 훈민중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과 속도 제한 문제입니다. 서강로 훈민중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과 속도 제한은 지역 주민과의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서강로의 출입로는 커브길로 이어져 있어 과속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지만 어린이들의 안전을 생각하면 이 또한 고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끝으로 고상대방 아파트 정문 사거리의 횡단보도가 3면에만 설치된 이유에 관해 묻고 싶습니다. 훈민중학교 운동장 입구에서 학생들이 뛰어나오게 되면 도로 경계 펜스와 횡단보도가 없는 위험천만의 도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학교 주변 도로의 횡단보도 현황을 점검해보고 현행 도로에 한 개의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여 사면으로 확대하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통학로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집행부의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